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최근 유튜버님들에 의해 가지고 알려지기 시작한 경관이 수리한 동강의 빈집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동강은 강원도 내륙을 흐르는 맑은 물하고 경관이 수리한 생태계 보고를 할 수 있는 지역인데, 특히 동강변의 운치리와 귀람리의 바위 절벽에 피는 동강할미꽃은 우리나라에만 피는 그러한 희귀종입니다. 그 강변의 10미터 이상 되는 절벽 위에 빈집 하나가 있는데, 그 빈집 하나가 요즘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빈집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기 백운산 올라가는 들머리인데, 오늘 선행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나 봐요. 버스도 온 거고. 이쪽 집인데, 저게 민물 매운탕 집인데 제가 좀 자주 가는 곳이거든요. 아주 매운탕을 맛있게 하는 곳인데, 일단 명품 소나무 쪽으로 일단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돌려서. 아, 저 집은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민물 매운탕 집. 돌려서는 나가겠습니다. 명품 서나무 쪽으로. 가물을 써도 동강물은 그래도 제법 많이 흘러가네요. 야, 아주 그냥 경치 끝내준다. 명품 소나무 있는 데가 지나왔나? 지나온 것도 같고. 아, 동강물은 많이 흘러가요. 제법 물이 많이 있네. 오른쪽에 저 우뚱 소순봉우리가 저게 백운산이거든요. 여기가 운치리 쪽인데, 봄에 3월 중순경이면은 동강할미꽃이 동강변 쪽 바위 절벽에 아주 장관을 이루는 곳이에요. 3월 중순이면은 아마 드라이브 코스로도 아주 그냥 멋진 곳입니다. 이곳이 명품 소나무 있는데 도착했습니다. 차를 얻다 세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언덕에 있는 소나무인데, 명품 소나무. 야, 기가 막힌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저 보이시죠? 저거 살려고 하는, 저거 좀 사보겠다고 좀 와서 묻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세 사람씩인데요. 그렇죠. 저 경치가 오늘도 벌써 두 팀이 왔다 갔는데. 경관이 좋은 곳에서 집을 사놓고 20년 동안 연락이 안 된다는 게 참 정말 끝내주네.
산까지 다구나. 800여 평이면 면적은 좀 꽤 되는 편인데. 야, 이거 보실래? 집터에서 바라보는 조망이 어떤가? 기가 막힙니다. 아주 그냥. 그림을 그려도 이거보다 더 멋지게 그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름답네. 야, 기가 막힙니다. 아까 봤던 명품 소나무도 집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야, 정말. 야, 정말. 끝내주는 곳에 위치해 있는데, 화장실은 저쪽 멀리 떨어져 있고, 이거 뒤 산까지 다구나, 터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경관 하나. 옛날에 이렇게 화장실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저건 화장실인데, 아, 요 뒤 산까지 다 이 집 터니까 요 산길로 살짝 올라가 볼까요? 근데 여기서 소나무가 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 아주 그냥 소나무 조망이 아주 끝내줍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기가 막히네. 이런 곳에 집이 있다는 게 정말 그림입니다, 그림. 집 터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들어올 수는 있네요. 집 터로 해가지고 뒤로 돌아서 들어오면 들어오는 길은 있습니다. 올라가 볼까요? 야, 그림이네, 그림. 위에서 동광을 내려다보면 아주 장관이에요. 야, 이쪽에 소나무도, 이것도 명품이네. 이 소나무도. 아,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어떤가? 야, 끝내준다. 완전 그림입니다, 그림. 세상에. 보게 그림이네, 진짜. 야. 야. 이렇게 멋있었을까? 아. 동강변에 이런 명품 소나무가 있고 조망이 이렇게 좋은 집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한부의 그림이네. 야, 동강할 밑곳을 찍으러 제가 매년 오긴 오는데, 보긴 왔는데, 여기 행정구역상 여기가 운치리로 들어가는 줄 알았더니 운치리 바로 밑에 가수리로 들어가네요. 행정구역상 가수리네.
정말 멋지네. 한번 쭉 한번 파노라마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너무 멋있으니까. 정말 한 번은 와봐야 될 곳이네. 아, 이렇게 테크도 만들어 놨고 그랬었는데, 여기가 또 절벽지대 위에 있어가지고 뭐 상당히 위험해요. 밑에 떨어지면 아주 절벽이 보통 한 20m 이상 절벽이기 때문에 아마 위험해서 못 들어가게 펜스를 쳐놓은 것 같아요. 뭐 보호하는 의미도 있고.